뇌졸중으로 전신마비가 와서 18년째 움직이지 못하는 여성입니다. 말로도 팔을 움직여서도 의사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Anything is possible. 컴퓨터가 이 여성의 생각을 읽어서 대신 말을 해줍니다. I think you are wonderful. 연구진은 이 여성의 뇌에 신경신호를 읽는 종이처럼 얇은 센서를 넣었습니다. 센서가 신호들을 보내면 인공지능이 지금은 움직이지 않는 혀와 성대에 보내는 것만 골라서 해독합니다. 그리고는 마비 전에 이 여성이 냈던 목소리로 바꿔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기계를 뇌에 넣지 않고 뇌신호를 읽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습니다. MRI를 활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입니다.